안녕하세요. 예술의 전당 사장 유인택입니다. 저희가 예술을 후원한 게 뭐 규모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지난 봄에 저희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닥쳤을 때 그래서 예술인들이 너무너무 무대를 잃고 힘들어하는데 저희 예술의 전당이 뭔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무대를 만들어서 사례비 형식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것이 예술인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저희가 예술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예. 먼저 예술 기부 캠페인을 시작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 클래식계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고요. 그렇게 해서 약 한 1억 6,6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서 지난 7월서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숲속 음악회 또 미래아트홀에서 그런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. 저희가 미술인들을 위해서 청년 미술 상점이라고 전국의 신진 청년 예술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미협과 또 민족미협이 건국 이래 최초로 손을 잡고 전국의 신진 청년 작가들한테 자기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가을 예술 장터를 최초로 개설한 것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. 지난 8.15 광복절 2차 대확산 이후에 저희 예술의 전당이 창립 이래 최초로 극장문을 닫았습니다. 이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공연 영상화 사업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못 볼 경우 결국은 TV 모니터라든가 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약에 공연 영상을 우리 소비자들이 감상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그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예술의 전당은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. 예술인 여러분, 비록 작지만 또 아직은 소박하지만은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저희 예술의 전당을 아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감에 가름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희 예술의 전당도 함께 하겠습니다. 화이팅!